되는 놈을 사면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쏠림을 잘 이용하시면은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네. 뭐 하지만 뭐 한 5월 정도는 저도 사실 5월은 좀 걱정하고 있는 달이에요. 다른 애널리스트랑 네. 비슷하게 쏠려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높다. 그 현상이 해소될 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전히 저는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코스피는 오히려 쏠림이 덜 했었던 지수 중에 네. 하나예요. 많이 쏠려 있는 자산이나 주식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좋습니다.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사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5월 달 제 전략이고요. 네.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사라는 거는 조심하자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미래에셋 지골 리서치 센터의 유명관 연구위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일단 5월 첫날에 네. 이렇게 나와주셨고요. 첫 번째 거래일에 나와주셨고 4월 증시 리뷰해보고 네.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땠는지 정리해보고 5월 시장도 좀 예상해보겠습니다. 일단 퀀트로 진단하는 4월 증시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4월 달은 굉장히 이제 쏠림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네,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로의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쏠림이 심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코스닥이 상승하는 부분에 45%까지 2차전지 기업들이 기여를 네,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저희가 조금 올해 4월까지 유사했었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2015년도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네. 좋을 때가 비슷했었을 네, 네. 거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한 1월에서 2월쯤에 이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을 했었을 당시에도 굉장히 쏠림이 좀 심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2차전지의 쏠림도 대략 한 45% 정도니까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도 다 한 45% 됐었나 보죠? 네. 2018년도 1월하고 2월이 대략 한 53%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네, 네. 2015년도 상반기가 한 37%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대략 한 35%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저희는 항상 이제 쏠림을 좀 경계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한 4월 한 마지막 주부터 그런 쏠림 좀 해소되는 네.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달 리뷰할 때 저희가 또 빼먹을 수가 없는 게 1분기 실적이 어쨌든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결과를 두고 좀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YTD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좋았었던 이유가 네. 결국에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또 다시 해석을 네,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대략 한 50% 정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의 기대 예상치보다 대략 한 10% 이상 지금 잘 나온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자동차나 그리고 산업재 쪽 기계 이런 네. 섹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쏠림이 좀 해소되는 4월이었다. 네, 중반 맞습니다. 이후부터는.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 네.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한국이 사실은 3월 한 말까지는 제일 안 좋은 국가 중에 네. 하나였어요. 글로벌 네. 대비해서. 근데 뭐 워낙 지금 1분기 실적이 한국이 좋았다 보니까 네. 글로벌 대비해서는 지금 한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 자체가 축소된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어쨌든 이익은 좋진 않습니다. 특히 네. 중국하고 홍콩, 그러니까 중화권 쪽의 기업들의 어닝이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다가 최근에 하향 조정폭이 좀 심화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유일하게 좋은 국가가 선진국 내에서는 독일 정도가 네. 이제 이익 전망치가 좋고 신흥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이익 쪽에서는 모멘텀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올해 4월까지는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업종별로 우리 네.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네. 일본 이런 업종별로는 어떤 동향이냐? 이게 트렌드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트렌드가 없다. 네, 이게 예. 이게 이익의 사이클이 사실 굉장히 네. 노멀한 상황이면은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네. 이익이 다 좋아지고 네. 할 텐데 지금은 개별 기업들마다 지금의 매크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겨내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장을 어떻게 보면 쉽게 좀 요약하면은 네. 종목장이었잖아요. 저희는 이게 정확하게 어닝의 트렌드에서도 좀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종목장이라는 양이라는 게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회사가 중요한 네. 뜻이죠.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을 때에는 아마 기업들마다 전략이 다 다를 거예요. 네. 뭔가 이겨내는 방식도 다를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익의 추정치가 뭐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특정 업종이 막 좋아지는 사이클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기업들 고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속될까요? 요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섹터가 좋으면 비슷한 회사도 좋아질 것 네. 같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또 안 그렇고 네. 또 안 그렇고 하는데 제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는데 네. 연간 전망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네. 네. 아마 제목이 뭐 바이 컴퍼니 낫 이코노미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네. 방송에 나왔을 네. 것 같은데 저는 상반기 정도가 종목장이 이제 이어질 거라고 좀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어쨌든 1분기랑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차별화되는 기업들로는 주가가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냈었는데요. 근데 1분기가 제가 이제 예상보다 좀 좋아지는 바람에 네. 저는 오히려 이게 2분기랑 3분기 가서 실적이 안 좋아질 만한 여지들을 좀 계속 남기고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망을 제가 뭐 발간하진 네. 않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이러한 종목장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연장된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원래 네. 상반기 정도가 네. 왜냐하면 2분기가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의 네. 저점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나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실적이 안 좋았었던 대형 뭐 수출주나 가치주의 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장세를 원래 작년 뭐 말에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 상반기 분위기상으로는 이러한 종목장들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종목장은 더 어려운데. 아니 근데 오히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종목장이 훨씬 더 수익 내기는 편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되는 놈을 사면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주가가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좀 안 좋고 네. 이런 기업들을 사는 전략보다는 그냥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을 따라 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됐었던 게 1월부터 4월 장세였습니다. 네. 이게 퀀트적으로는 모멘텀 전략이라고 주로 많이 네. 해요. 이게 저희의 행동들이 사실은 이런 주가 상승률에 투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쏠림 현상이라고 사실은 뭐 제목 자체도 제가 최근에 낸 리포트도 뭐 쏠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네.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쏠림을 잘 이용하시면은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네. 뭐 하지만 뭐 한 5월 정도는 저도 사실 5월은 좀 걱정하고 있는 달이에요. 다른 애널리스트랑 네. 비슷하게. 워낙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뭐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뭐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뭐 안 좋다라는 네. 거에서는 아 성장이 좋다라는 거에는 네. 이견이 없지만 너무 쏠림이 심하면 사실은 언제나 그랬듯 주식시장은 좀 사실 힘든 구간을 좀 맞이하게 됐었는데 이 구간만 지나면은 또 특정 뭐 테마나 업종으로의 기회가 저희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제가 쏠림에 대한 수준을 판단하는 데이터를 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표에 이제 기준들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좀 와닿으실 만한 내용이 뭐냐면 네. 이제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나는 그런 기업들이 네.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주가 지수. 그런데 그렇죠. 네. 최근 장세의 특징은 오히려 신고가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쏠림이 심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 이제 지수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거래소 업종 지수나. 근데 사실 이런 지수가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좋을 때 보통 대부분의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이 좋아야 일반적인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 표준 편차라 그래서 이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업종들만 네. 심했어요. 네. 그리고 특정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수익률의 연계 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빔이 잘 가면 뭐 에코프로도 따라서 같이 가고 네. 뭐 포스코퓨처도 같이 가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좀 저희는 쏠림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이 더 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아마 그 기업들은 매일매일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그런 기업들하고의 격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왼쪽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대략 한 800 중후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신고가 비중이 한 3에서 4%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개 종목이 있으면은 한 4개 정도 기업은 신고가가 났어야 하는데 네. 지금 레벨은 1.7%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지수가 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특정 기업들로의 쏠림이 심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신고가 적은 게 예전보다 레벨이 낮아서 그쵸? 그런 네.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비슷한 한 800 중후반 수준의 그때를 하고 네, 비교했을 때는 보통 3, 4% 정도 나와야 일반적인 네, 상황이지만 네, 네. 지금 1.7% 지난주 기준으로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쏠림이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업종 간의 수익률 표준편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게 뭐 이런 어려운 표현들은 좀 제외하고 이 네. 차트가 굉장히 높으면은 쏠림이 정말 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꼭지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군데군데 보이는데 네, 저희가 지금. 어떤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네. 때 극단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사실 4월 한 20일 경자 그 데이터가 처음에 모두 얘기하신 2015년이나 2018년에 그런 것들이 네. 다 꼭지네요. 그렇죠. 2015년도 네. 상반기에는 대략 한 30% 네. 수준에 네. 있었고요. 2018년도 초에는 50% 수준. 네. 이때가 아마 이제 코로나 때 딱 네, 코로나 터졌을 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선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쏠림이 지금 좀 4월에는 완화됐다 이렇게 네. 봤는데 지금. 저기도 꼭지에 가 있고 코스닥은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코스피는 오히려 쏠림이 덜했었던 지수 중에 네.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이 쏠려 있는 자산이나 주식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사실은 뭐 조금 편하게 하면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럼 결국은 쏠림 현상이 더 완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코스피는 사실 쏠림이 심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금. 아니니까 쏠림 쪽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쏠려있는 자산에 사실은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상이 해소될 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전히 저는 불편한 그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사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5월 달 제 전략이고요. 네. 코스피 내에서도 시가총액 큰 기업들. 네. 우리 코스닥에 100, 코스닥 150 퓨처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코스닥 전체를 잘 반영하나요? 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이 많은 기업들이 주로 포함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코스닥 150도 코스닥 지수를 잘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150 팔고 코스피 200. 200을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예. 아마 그런 관련된 ETF도 사실 예. 상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5월 달에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들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되는 구간을 또 만나게 되면 또 네. 코스닥 시장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항상 이제 저희는 지금은 좀 거꾸로 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4월 달에 자료를 내면서 네. 5월 달은 조금은 방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사라는 거는 조심하자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론은 5월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네.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네. 구간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코스닥의 쏠림이 더 좀 완화돼야 네. 되기 때문에 코스피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네. 그리고 네. 또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전략을 이게 저가 이제 콘트다 보니까 네. 네. 항상 이제 이렇게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게 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모멘텀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는 놈 사는 전략이 네. 모멘텀 따라가는 거죠. 네. 그거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은
아, 따라가는 거 하지 말라. 네. 이게 따라가는 전략, 그러니까 모멘텀 스타일의 성과가 좋을 때에는 이렇게 딱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성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네. 이거는 여러 가지 그렇죠. 논문이나 네. 연구 네. 결과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모멘텀 스타일에 상반되는 게 뭐냐면은 저변동성 스타일이라고 주가 변동성이 애초에 적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기업들이 뭐 주가 변동이 적냐면은 애초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적고 네, 이러한 기업들이 좀 하나의 스타일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볼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약사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5월 달에는 뭐 대안이 될 수 있고 관련 자료에 사실 그런 뭐 저변동성 스타일에 관련된 기업 리스트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네. 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올려드려서 참고하실 네. 수 있게 도와드리겠고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명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